오픈 임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놀러 오세요. 후니버셜 스튜디오로 하나 아니요 두 박스 아니요 와이씨 안 보여.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아, 트랜스포머 라인의 가장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 제트 파워 옵티머스 프라임 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전시되는 애들 중에는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 프라임원의 스타스크림 준비해봤습니다. 네. 하나? 아니요. 두 박스? 아니요. 와이씨. 안 보여. 세 박스 여기 이쪽 카메라 여기 세 박스. 제가 이제 현재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전시하는 프라임원사의 트랜스포머는 이제 마지막이 된다. 뭐 그 뒤에 뭐 어떻게 추가될지는 네 일단은 뭐 등장 여신님의 허락이 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마지막 지금 이제 개봉을 하는 겁니다. 트랜스포머 자체에서는 메가트론, 범블비, 옵티머스 프레임? 옵티머스 프라임과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스타스크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자동차들 뭐 이런 애들보다는 네 전투기 형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 아 네, 최근에 탑건 봐서 그런지 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익스클루시브예요 저는. 힘 보소 힘. 베이스가 네 병뚜껑 모양이네요. 네. 안에 뭐가 따로 노는 듯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올려놓고 네, 아직 한 발 더 남았어. 울지 마. 체력이 많이 네 지금 영덕 대게 느낌 좀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약간 대게야 여기 대게. 어? 또 막상 다 뜯어보니까 또 별거 아니네. 뭐 할 수 있겠는데 혼자서. 발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붙여주고요. 얘를 일단은 꽂아주고요. 잘 받쳐야 돼. 힘을 잘 받아야 된다고. 도킹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콕핏이에요. 1인승이네요. 그죠? 멜버릭밖에 못하는 느낌이네. 원래는 루스터랑 같이 타야 되는데. 이런 디테일들. 그죠? 막 전기 플러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나 이거 보고 약간 대게 느낌 났어. 뒤에 이렇게 되게 밋밋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이 꼬리, 네, 이 궁뎅이 부분에부터 넣어줍니다. 정말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아, 뭐 설명서가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는 좀 조금 나아요. 이게 오케이, 이제 네, 이 뒷판을 접습니다. 와, 이러면 이제 뒷판도 뭔가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변했죠. 오, 뒤를 자세히 보긴 또 처음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콕핏을 한번 조립을 해봅니다. 오, 콕핏 없는데? 나 못 봤는데? 아, 여러분.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나 여기 있는지 몰랐거든. 어, 큰일 날 뻔했다. 아. 이쪽에 이 친구도 꽂아줍니다. 어, 양쪽으로 되게 넓어요. 어깨깡패다, 어깨깡패. 그죠? 마지막으로 머리 하나 올려주면. 자, 일단은 양팔을 이렇게 넣었는데 보니까 팔을 이렇게 들어서 어딘가를 가리키는 이런 손파츠가 또 하나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를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 친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이게 익스클루시브 파츠인가? 무게중심이 조금 더 앞으로 옵니다. 손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런 느낌의 무기는 추가로 장착이 됩니다. 아마 날개 쪽에 있었던 이 미사일을 네 여기다가 여섯 발이 장착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도 파츠를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요걸로 요렇게 톱니바퀴 아 그라인더 네 요런 식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신은 어쩔 수 없이 저 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사이드를 좀 봤을 때는 팔을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조금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욕심내봐 어떻게 해봐.
아니, 일단 이렇게 가자. 헤드는 하나 들어왔고요. 헤드에도 불이 역시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완성된 모습 한번 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혹시 내부에 이런 부분들 보이십니까? 진짜 뭐 안 사랑할 수가 없죠. 너무나 훌륭한. 네, 이 세부적인 묘사들도 놓치지가 않았고요. 네, 하체 쪽으로도 뭐 금장을 두면서 단순히 회색 느낌에서 포인트를 조금씩 주면서 네,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놀라운 건 사실 이 스타스크린 자체가 굉장히 괴기하게 서 있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무릎이 반대로 꺾인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변신 로봇을 좀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서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이 스태츄 자체는 무게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서 네, 옆으로 뭐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스태츄만의 매력이죠. 네, 이 뒷부분도 예쁘네요. 이런 건 진짜 단독장 가야 되는 건데 아, 뒷면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다. 날개 딱 그저 미군 그 공군인이겠죠, 그죠? 공군 마크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은색 맥기 가득한 네, 기관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반짝반짝한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죠? 약간 뭐 동맥 느낌, 동맥 정맥 느낌인데 네,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고개를 조금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이게 원형으로 그래도 라운드하게 돼 있어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나름의 신경을 좀 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면입니다. 이 콕핏부터 뭔가 이렇게 막 갈라지는 이런 느낌들 보이시죠? 네, 비행기라는 거를 요거나 요 날개들 두 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정면에서는 얼굴은 네, 너무 못생겼다. 눈이 굉장히 작다. 네, 입이 요렇게 모여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LR44 건전지가 총 3개가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6개, 뭐 머리 2개까지 하면 총 8개가 있어야 이게 풀 구동이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리고 굉장히 밝게 들어옵니다. 뭔가 그죠? 부스터가 막 써지는 이런 느낌들이 있죠? 네, 아크 원자로 같기도 하고 네, 불이 안 들어오는 네, 그런 중고를 샀네요. 저도 이제 알았네요. 오른쪽 눈만 들어오고 왼쪽 눈은 애꾸네요. 이거는 실제로는 불이 양쪽 다 들어와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 여기 보이는 데는 불이 두 개 다 들어오거든. 자, 이렇게 해서 프라이먼 트랜스포머 제 개인 컬렉션은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네 스타 스크림을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장식장에 넣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